훨씬 더 연무가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저는 네글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주차 후 자동차를 시원하게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그늘에 주차를 해서 햇볕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뜨거운 햇볕 아래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더위에 오랫동안 차를 세워두게 되면 차량 내부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설사 그늘에 주차를 하더라도 한여름의 땡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차 문을 여는 순간 숨은 막히고 데워진 시트 때는 도저히 앉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차 안의 열기를 빠르게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의 세기를 최대로 설정하기는 하지만 좀 더 빠르게 열기를 식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 안에 두 가지 버튼만 누르면 차 안의 열기를 좀 더 빠르게 식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제 한여름 기온인 35도를 재현하고 차량 내부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온도를 체크했더니 대시보드의 온도가 무려 92도에 육박했고 전체적으로는 60도가 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 이 정도로 뜨거워진 차 안을 그냥 탑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 많은 운전자들이 탑승 후 에어컨의 세기를 최대로 올려 빠르게 열기를 식히려 하지만 뜨거운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전은 내기 순환으로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방법이야. 또 더러는 내외기 순환 버튼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은데 이게 자동차 안의 열기를 빠르게 식혀주는데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야. 에어컨을 그냥 틀어넣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 동안은 자동차 안의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거야. 그럼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차량에 탑승해서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뒷좌석의 창문을 5cm 정도만 열어놓고 다음 중요한 건 공조를 외기순환 모드로 설정을 해놓으면 빠르게 열기를 식힐 수가 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켜줄게. 여기 연무기를 준비했는데 차 안을 연무기를 이용해서 연무로 꽉 채워볼게. 이 연무를 데워진 열기라 가정하고 공조를 내기로 했을 때와 외기로 했을 때 두 경우 에어컨을 작동 시 차이점을 보여줄게. 먼저 연무가 꽉 찬 상태에서 공조를 내기로 하고 뒷창문을 살짝 내린 다음 에어컨을 작동시켜볼게. 다시 연무를 채우고 공조를 외기로 하고 역시 뒷창문을 살짝 내려 에어컨을 작동시켜볼게. 어때? 똑같이 창문을 열어놨더라도 공조를 내기 상태로 했을 때보다 외기 상태일 때 훨씬 더 연무가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어느 정도 뜨거운 열기가 없어졌다면 뒷창문을 닫고 외기 순환을 내기 순환 모드로 변경해서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면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것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외기 순환 버튼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공조를 외기 순환 모드로 설정을 하면 좀 더 빠르게 열기를 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